자라섬. 1943년 청평댐이 건설되며 북한강에 생긴 자라섬은 남이섬과 투탑을 다투는 가평의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자라처럼 생긴 언덕이 바라보고 있는 섬이라 하여 자라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총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생태공원 및 캠핑장, 잔디광장과 각종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주말이나 연휴에는 주변 펜션과 캠핑장이 북적거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 아름다운 관광지입니다. 아침고요 수목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수목원입니다. 잣나무 숲이 울창한 충령산 자락에 조성된 수목원으로 다양한 테마의 정원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총 5천여 종의 식물이 있으며 사계절 다양한 옷으로 갈아입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올리는 곳입니다. 야간 개장도 하고 있고 밤에는 예쁜 불꽃 축제도 감상할 수 있어 당일치기뿐만 아니라 주변 명소들과 함께 숙박하며 여행하기 좋은 곳입니다. 뿌티프랑스. 산자락에 옹기종기 조성된 마을입니다. 뿌티프랑스이지만 마치 스위스 마을이나 지중해 연안의 산토리니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요. 프랑스 문화 마을로 어린 왕자를 테마로 하여 생텍쥐베리 기념관이나 오르고라우스, 프랑스 전통주택 전시관 등 프랑스의 문화를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어 숙박을 하면서 프랑스의 의식주를 체험해 볼 수도 있고 아름다운 마을을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많이 남길 수 있는 곳입니다. 남이섬. 개인이 보유한 섬으로 알려진 섬입니다. 남이 장군의 묘가 있어서 남이섬으로 불리며 역시 가평에서 상당히 유명한 곳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에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를 타고 섬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선착장에서 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촬영 장소로도 유명하고 많은 연인과 가족 관광객들로 유명하며 메타세콰이어길과 은행나무, 벚나무 등이 울창한 삼림욕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오래되어 잘 조성된 정원이나 산책로 등을 거닐며 힐링할 수 있는 유원지입니다. 가평 레일파크. 가평역, 경강역간을 잇는 철도를 레일바이크로 조성한 곳입니다. 북한강을 가로지르는 높이 30m의 북한강 철교 코스를 횡단하는 코스로 가평의 웅장하고 넓은 자연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카페 더 스틸 스카이워크. 남이섬 선착장 부근에 있으며 스카이워크가 있는 카페 더 스틸입니다. 강이 활짝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루프탑을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꾸며 스카이워크를 체험할 수 있고 바로 앞에는 각종 수상 레저와 번지점프를 할 수 있는 탑랜드가 있습니다. 전망 좋은 카페에서 한가롭게 쉬거나 스카이워크, 번지점프 등 다양한 이색 체험을 해볼 수도 있는 곳으로 남이섬에 방문한다면 한 번쯤 둘러볼 만한 곳입니다. 스위스 에델바이스 마을. 뿌티프랑스와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테마로 조성된 마을입니다. 스위스 전통 양식으로 꾸며진 예쁜 마을 곳곳을 구경하며 스위스의 문화와 전통을 느끼고 체험해보는 이국적인 마을입니다. 밝고 아름다운 톤으로 입혀진 마을에 커피, 치즈, 초콜릿 박물관이나 스위스의 눈 덮인 산을 표현하는 마테오른, 알프스, 융프라우 등 실제 스위스 마을을 높은 퀄리티로 재현해놓아 즐겁게 관광하기 좋은 곳입니다. 잣향기 푸른 숲. 수령 80년 이상의 잣나무림이 국내 최대로 분포하고 있는 산림 휴양 공간입니다. 충령산과 서리산 자락 해발 500m 일대에 조성되어 있는 잣향기 푸른 숲은 피톤치드 가득한 잣나무 숲에서 숲체험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힐링 체험과 삼림욕을 할 수 있는 쾌적한 곳입니다. 청평 자연휴양림. 자연과 함께 여유롭게 산책하기 좋게 조성된 한적한 숲입니다. 소나무, 잣나무 등 우뚝 솟은 나무들 사이에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며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숙박을 하며 야외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평호. 청평 자연휴양림 인근에 있는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호수입니다. 주변 경관이 수려해서 드라이브 코스로도 꼽히고 붕어나 잉어 낚시터와 물안개로 유명한 곳입니다. 인근에 다양한 호수조망 카페 유원지와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고 카라반이나 펜션 등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한가롭게 휴일을 보내는 인파들로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자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매물은 바로 가평 북면 도대리에 위치한 전원주택과 토지입니다. 가평천이 흐르는 천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가평천은 최북단
가평군 북면 정몽리에서 발원하여 화합산과 성농산의 조물락 계곡, 연인산의 백등계곡, 명지산의 명지계곡 등 지류가 합류하여 가평 시내를 거쳐 북한강과 합류하는 약 35km 구간의 한강수계 지방하천으로 가평의 유명 계곡이 거의 이곳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물에서 100m 정도 내려가면 냇가가 있습니다. 물가에서 맥주 한 잔 어떠세요? 매물의 위치 잠시 보여드릴게요. 공기 좋고 자연경관이 좋은 조용한 마을인데요. 여기까지는 평소 보여드렸던 토지나 전원주택 시골길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매물까지 평범하다는 생각은 깨실 준비 되셨나요? 오, 다 온 것 같네요. 매물에 도착했습니다. 매물의 토지는 517평이고 모두 대지로 용도 변경해 놓으셨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직접 만드셔서 집 마당을 갤러리 공간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손재주가 맥가이버 같으신데요. 맥가이버는 연령층이 40대, 즉 X세대 정도는 돼야 알 것 같네요. 쭉 한번 구경하며 가보겠습니다. 현재 주인분께서는 손재주가 좋으셔서 테이블, 의자 등등을 직접 만드시고 마당에는 텃밭이 있고 고추자두 나무를 키우고 있고 작은 연못도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저는 똥손이라 벽에 못 하나 박질 못하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연면적 101평 중에 63평 사용 중이고 나머지 건축 가능합니다. 한동을 추가로 건축하셔도 됩니다. 건물 옆에는 한동짜리 가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헉! 이게 뭐야? 개인 당구장과 노래방까지. 맥가이버 사장님 센스쩌네요. 전원주택에 가시면 물 좋고 공기 좋고 다 좋지만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 공간이 있으시면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니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술 마시고 음주운전은 하지 마세요. 주차장 겸 남자들이 좋아하는 공구 작업실로 사용 중이고요. 건물 설명하겠습니다. 1층 필로티 구조입니다. 1층 필로티 옆에는 원룸과 작은 테라스이고 숙박으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2층은 방 2개, 화장실 1개, 넓은 거실과 베란다,
그리고 한쪽에는 복층 공간이 있습니다. 넓은 거실에 침구까지 넓어서 집이 답답하지 않고 좋았습니다. 건물 옆에는 한 동짜리 가건물이 있었습니다. 1층입니다. 거실부터 천천히 둘러볼까요? 복층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하여 주변 산화가 멋지게 어우러진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은퇴 후 여유롭게 힐링을 즐기실 분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주택, 토지, 농가주택 파실 분, 사실 분 연락 주세요. 영상에 올리지 못한 매물이 많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해주시면 좋은 매물을 가져올 수 있답니다.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